좀 가시적인 성과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까지 한번 살펴볼 종목 현대차고요. 종목 코드번호 005380입니다. 현대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 2주 동안 쉬지 않고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예, 2주 동안 계속해서 내려꽂는 시장이어가지고 아마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좀 클 것이고, 원래 시장이 빠질 때 첫 번째 툼에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첫 번째 하락 구간을 만들어주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타격이 제일 커요. 예시를 들어서 한 번 하락하고 그 다음에 두 번 하락하고 뭐 세 번째 하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은 타격을 주는 게 이 첫 번째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 더 이상 주식 투자하지 않을 거야, 주식 그만할래 라고 얘기를 하고 포기하고 나가는 타이밍이 딱 이 지금의 첫 번째 투매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전업 투자자 혹은 조금 비중 관리나 포트폴리오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전업 투자자들도 지금의 첫 파동, 지금의 하락의 첫 파동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퇴출당하는 시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타격이 좀 있는 시장일 텐데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완전히 환율이랑 동일한 포지션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메이저들은 매도하고 환율이 내려가면 다시 한 번 더 매수 진입이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당연히 단기 충격은 나와줄 수 있을지언정 결국 시장을 흔드는 그 악재와 나와줄 수 있을만한 키워드는 차후에는 다 노출이 되고 시장이 선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큰 그림과 방향성의 흐름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낙폭 구간을 크게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털어내주고, 내일 보십시오. 내일도 아마 100% 개파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뭐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2%가량 빠져주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그 정도 하락폭을 만들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어요. 이틀 동안 거의 마이너스 5% 이상 빼트렸는데 이런 거면 거의 뭐 1차적으로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결국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키워드에서 신용 반대매매 물량도 꽤 많이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과 단기 낙폭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면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이틀 동안 한 두 달 동안 올려준 지수를 이틀 동안 빼버렸잖아요. 그렇게 됐다라는 건 결국 한 1, 2거래 정도만 더 빠져도 내일 오늘쯤 아마 신용 담보 부족이다 하면서 날라왔을 거고, 내일쯤 돼가지고 지수 한두 번 더 빠지면 아마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내일 또 반대매매 나간다고 해가지고 오늘자 기준으로 내일 모레 정도면 반대매매 나와주고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악성 매물도 좀 출해되고 받아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주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투매를 한두 번 주게 되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에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대부분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다 떨궈내주는 식이다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내려와주는 음봉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되 그렇게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현대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대차에 대한 브리핑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 시장 브리핑을 해드린 이유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유럽 주요 국가에서 선전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이제 니로 전기차를 필두로 이제 전기차 판매 브랜드 1위에 올라가줬죠. 예, 자동차 시장 규모 자체가 연간 3,40만 대밖에 안 되는 이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가시적인 성과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 할 거 없이 미국 시장의 점유율
그리고 유럽 시장의 점유율,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이 되게 되면 명확하게 완성차 회사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좀 일시적이지만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군들은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좀 너무 강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이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업종마저도 지금은 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뭐 110 종목 상승, 800 종목 하락, 코스닥은 150 종목 상승, 1250 종목 하락, 이런 모습 좀 보여줬어요.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고 많은 주주분들이 투자하실 때 리스크도 좀 큰 시장이었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주주분들 이 전기차에서도 사실 아이오닉5가 1등급을 받았고 테슬라가 2등급을 받았어요. 올해 좀 안전한 전기차 평가 결과에서 이 현대차는 좀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성도 1등급이야, 점유율도 올라가지고 있어, 차도 잘 팔고 있어, 환율도 올라가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가시적으로 올라가질 수밖에 없어.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나와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여파를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주주분들 힘든 상황 겪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파이팅하고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예시를 들어서 성격 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1차 하락 구간에서 못 버티고 손절치고 다른 종목 사가지고 물리고 손절치고 물리고 손절치고 물리고 손절치고 그러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된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대응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저희 허브경제 TV 또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저희는 오늘 좀 단기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4종목 정도 수익 청산을 했는데요. 뭐 서린바이오, 오늘 상한가 같죠? 서린바이오도. 네, 서린바이오도 청산하고 카카오뱅크도 매매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도 한 14% 올라가줬는데 금요일날 종가 배팅 해가지고 깔끔하게 수익 청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도 크래프톤도 단기 매매로 깔짝 했죠. 제가 이제 2점 뭐 한 5에서 8% 정도 수익인데, 이건 솔직히 수익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 정도 수익도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치키고 나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단기 매매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6%, 7%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청산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장에서 당연히 매매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가 마찬가지예요. 네? 누구나 다 수익 매매를 하고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중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손실권에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도 겪어가고 저런 시장도 겪어가다 보면 지금의 등락폭 정도는 사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에는 작년만 해도 뭘 사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뭘 사도 올라가줬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의 시장도 있고 지금의 시장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도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명확하게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잘 맞춰서 매매만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빠르게 단기 매매 진행을 해서 빠르게 단기 매매 수익 창출을 해내고, 또다시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군들은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외인 수급은 들어와 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중장기 종목은 손실권이지만 분할 매수 해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손실 구간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분할 매수 해나가는 종목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시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나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또한 지금 8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든 시장이죠. 힘든 시장에서 너무 나 홀로 네? 드라마의 남주인공 마냥 행동하려고 이렇게 보실 필요 없고요. 저희 또한 상당히 매력 있는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면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